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깃 SK뷰 소개 영상입니다.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하깃동 720번지 일대이고요. 이곳은 하깃 1구역 주택 재개발 단지로 재개발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14개 동에 1581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는 세대당 1.19대, 용적률은 249%, 건폐율은 15%가 되겠습니다. 입주는 2024년 9월이 입주고요. 여기 평형은 24평형이 A타입과 B타입이 있고, 29평형이 A타입이 있고요. 30평형이 B타입이 있고요. 33평형이 A타입과 B타입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24평형 분양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평형 분양가는 3억 9,580만 원이었고요. 경쟁률은 15.42대 1, 그런 경쟁률을 보였던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평형 실거래가입니다. 2023년도 8월 7일 날 7층이 4억 670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18층이 3억 9,74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3층이 7월 22일 날 4억 1,16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거는 24평형 실거래가고요. 다음은 33평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평형 분양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평형 분양가는 5억 3,970만 원이요. 5억 3,950만 원이었고요. 평균 경쟁률은 15.42대 1이었습니다. 33평형 실거래가는 8월 4일 날 22층이 5억 7,87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11층이 5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3년도 8월 8일 현재 24평형 매도 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24평형입니다. 프리미엄이 2,200에 올라와서 매매가는 4억 9,51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피도 있네요. 무피가 있어서 3억 9,490만 원도 있고요. 여기는 프리미엄 300이 있어서 매매가는 4억 99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3억 8,990만 원도 있고요. 네, 24평형은 지금 보면 무피에서부터 프리미엄이 2,200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33평형 8월 8일 매도 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평형은 프리미엄이 3천에 6층입니다. 6층이 프리미엄 3,000이 붙어서 매매가는 5억 6,970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층입니다. 저층은 프리미엄이 3,500이 붙어서 매매가는 5억 7,61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장을 보면서 한번 아파트 공사 중 진척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그 하깃동 사거리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기존의 아파트들이 있는 그 사거리, 사거리에서 바라보는 하깃 SK뷰 아파트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길로 계속 가면은 이제 인천지방법원도 나오고요. 인천지방검찰청도 나오는 그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거리가 되겠고요. 사거리에서 바라보는 하깃 SK 뷰는 지금 여기가 최상층이 29층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입주는 2024년도 9월이고요. 내년 9월인데 지금 건물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곳 사거리도 굉장히 그 좀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사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 위쪽으로 지금 보면 산이 보이는 그 아래쪽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바로 이제 그 옆에 지금 화기 SK뷰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이곳은 그 재래시장, 화기 재래시장이 있는 곳이죠. 지금도 이 재래시장이 지금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앞쪽에는 그 기존에 이제 그 상가들은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뒤편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파트에는 상가도 있고 지금 주유소도 보이고 그런 기존의 시설물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뒤쪽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동수도 지금 110동, 112동, 113동, 114동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큰 도로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은 자차를 이용할 때 교통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이 길로 계속 조금만 올라가면 인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전부 변호사 그런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그런 사무실로 지금 거의 다 채워져 있는 그러한 그 상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당과 카페 이런 그 시설물들도 많이 있는 곳이고요. 지금 건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것도 또 이쪽에 그 하익동 인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그 앞쪽도 또 새로운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지금 뒤편에는 그 신동아 아파트라는 기존의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와 지금 화기 SK뷰 아파트에서 또 이곳에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과 법원과 검찰청 또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관련된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많이 그 거주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면서 굉장히 또 활성화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동네가 또 새로운 그러한 활기찬 동네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깃 SK뷰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